둘, 셋. 안녕하세요, 홍시아입니다. 파워 K, 파워 비하인드 MC를 맡은 주찬입니다. 아, 네, 오늘 저희 골든차일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이름하여 바로 골든차일드 팀워크 테스트! 게임은 당연히 벌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기적이고 아니란 그런 생각으로 벌칙을 적어주시면 아주 재밌는 벌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교 3종 세트 이런 게. 엉덩이로 파워브 케이스기. 열매를 막. 아, 인디안방. 멤버 전체한테 딱 밥 맞게 어때? 아, 네. 아, 깔끔한 벌칙이다. 아, 딱 밥. 네. 전체 딱 밥.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멤버는 태그입니다. 네, 태그 형 앞에 나가서 네, 뿅망치를 옆에서 살벌하게 들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저희 태그 형의 질문입니다. 방송할 때와 평상시가 가장 다른 멤버는? 이유까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약간. 뿅망치 들은 거다. 대열이 형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평상시에는 다정하지 못한데 조금 네 방송에서는 다정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 일단 대열이 형이고요. 이유는 피곤한데 안 피곤한 척해. 비싼데 틀렸어. 정답 대열이 형이고요. 평상시에는 무기력해서. 정답.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공통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패션 테러리스트는? 아직 두 명만 지목됐는데 지목된 두 명은? 빨랐죠? 인정하죠. 고유 문제죠. 대열이 형, 지범이. 정답입니다. 야! 여기 써져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냥 두 명이구나 싶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제가 무기력하고 패션 넘었다 보네. 그럼 다음 문제가 Y형 문제니까 저희 앞에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멤버들 중에서 이건 1등이다 싶은 게 있다면? 오, 알았어. 운동. 땡! 동현! 눈치가 빠르다. 땡! 뭐지? 이거 어디서 알았어? 왠지 섹시하다 정도. 땡! 치명적? 약간 이걸 좀 다 말한 것 같은데 차가운 도시 남자니까. 차가운 도시 남자니까. 시크한. 틀렸어요? 아니 비슷해요. 굉장히. 도도하다. 정답. 깜짝이야. 맞는 줄 알았네. 정답이야 이게. 틀린 줄 알았네. 이렇게 되면 추천하는 분 몇 명? 그죠? 전 마음 편히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와이브를 도도하고 이제 제가 또 레레 하고. 네, 제 다음에. 이 차가운 분위기를 이어갈 다음 문제는 장준영 문제입니다. 장준 형이 힘이 가장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가수가 되지 않았으면 뭘 하고 있을 것 같은지? 인터넷 방송을 했을 것 같다. 정답! 오케이! 괜찮아요!
인터넷 방송을 했을 것 같다고. 네, 아.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센스가 넘치는 거. 네. 센스도 넘치고. 저 구독자가 되지 않았어요. 네.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네.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마지막 문제인 만큼 문제를 다 읽고 듣고 제가 카운터를 세겠습니다. 그럼 나와주면 됩니다. 오래 판단하지 마요. 이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순정 억울해요. 억울해요. 순정 억울해요. 억울해요. 나도 봤어요. 여기 거리가 좀 멀어요. 아주 멀어요. 그럼 저희 벽에 붙을까요? 아 진짜. 메이크업과 헤어 빕 아직 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다 듣고 제가 카운터를 세면. 메이크업과 헤어 비포 애프터가 가장 차이나는 멤버는 아직 안 했잖아요. 출발 아직 안 했잖아요. 출발 아직 안 했잖아요. 문... 어 삐삐 삐삐 옐로 카드 아직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몰표 받은 몰표 받은 한 명 이름과 아직 출발을 해야 된다고 출발을 제가 출발을 외친다고요. 빨리 몰표 받은 한 명 이름과 몇 포를 받았나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네 몇 포를 받았나. 준비! 출발! 야! 출발! 야! 야! 잡았어! 야! 야! 잠시만요. 네. 주찬! 어? 7표! 아. 표는 10표. 땡! 오케이. 아, 자, 본인이 보는 영상. 정답! 주찬 9표. 9표. 정답! 야! 야 잠깐만. 자기 때 올! 저도 모르는데. 뭘? 어? 이거 저, 이거 저는 저 적었는데? 어, 잠시만. 뭘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자. 아, 아, 네. 맞추신 멤버가 어떤 분이시죠? 하나, 둘, 셋, 와. 넷, 다섯 명이네요. 아, 다섯 명이나 있어요. 깔끔하게 가위바위보로. 걸린 한 명이 이제 저거 돌림판을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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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위바위보. 예! 자, 제발. 자, 제발 딱 하나 얻을 거예요. 딱 봐. 나? 얻을 거예요. 찍! 찍! 좀 동네에서 맹 이길게요. 안 되면 진 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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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땡! 야! 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읽어. 돌려. 돌림판! 팀으로서 이런 거 한 번쯤은 해도 되니까. 자, 피하면 더 아파, 피하면. 아! 야, 이쪽. 아, 오케이. 게임은, 게임부. 아, 잠깐만. 잘 가요. 탱.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아, 오, 비켜왔어. 지금 날아간다. 아싸. 아니 추장이 일부러 봐준 것 같은데 이거. 자 대열이 형 진짜 자 우리 무기력한 패션 테러리스트. 형이 무기력하지 않다고. 정답 대열이 형이고요. 평상시에는 무기력해서. 어 정답.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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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야! 여기 무기력하지 않아. 무기력하지 않아. 아까 태그 질문이었어요. 형제님. 얼마나 무기력하냐. 아 무기력하지 평소대로 활동해주세요. 어, 무기력하고 못도 못했고 내 이 한을 여기서 풀겠다. 들어오시죠. 센터. 네.
아픈가 보다. 이게 처음 맞은 겁니다. 안 아팠을 텐데 이게 좀 약간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진짜 못 나. 그렇죠.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명씩 딱발 맞아도 아웃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약하게 맞아도 아파요. 어땠어요, 벌칙? 네, 굉장히 약간 좀 이때까지 잘못한 그런 것들을 다시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몽롱해졌어요.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정답을 잘 맞추는 태그가 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팀워크 테스트 어땠나요? 좀 잘 팀워크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갑자기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요. 속마음을 다 듣게 됐고 그래도 고민이 잘해줄 거야. 멤버들 모두 이제 더욱더 많은 시간 동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행복해 네,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캐스터 감사합니다. 골든캐스터 내게 말해줘 yes 네가